네, 저는 임나경이라고 하고요. 서점에서 일하다가 대구로 와서 서점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보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붙어 있는 걸 보고 찾아보니까 조금 뭐 멘토와 만남도 있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굿즈를 만드는 티부티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다은입니다. 디자인이랑 전통 공예를 합쳐서 세로로 쓸 수 있는 이제 전통 세로 쓰기를 살려서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문구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나영이고요. 내년에 디저트 카페를 지금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3년 전부터 이제 스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스콘을 이제 자주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디저트 가게를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님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하는 프로젝트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덜 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팀원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굿즈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해보진 않았지만 또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곡성로에서 커피 원두 가공해가지고 납품하는 어울리 커피라는 거 하고, 지금 공사 중인데 중부경찰서 그 맞은편에 ECC 커피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탄탄하게 조사나 검증의 시간들도 필요한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고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고 뭐 돋대고 일단 오픈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보면은 폐업과 오픈이 너무 빈번하게, 요번에 이제 참석하셨던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면서 실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 검증을 해서 성공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밤 팀에서 애플리즈 담당했던 박수임이라고 합니다. 창업하고 싶다 말만 했지 한 번도 뭔가 시도해볼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겪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할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만들 때 이걸 넣으면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제가 시도한 것들은 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카페에 가서 시그니처 메뉴를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사장님의 노고가 들어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봤고, 항상 시그니처 커피를 욕했던 제가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면서 계속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곡성로도 디자인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이나영입니다. 이제 팝업 이벤트까지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성 때문에 이런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곡성로에 꼭 정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여기를 이제 거쳐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약간
곡성로에 의하면 도시 재생의 방향성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곡성로 청년 창업 프로젝트도 한번 영향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네요. 네. 곡성로가 우리 청년 창업 혹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기회 공간 그리고 꿈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한 작은 돌다리 하나를 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